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일을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. 근데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햄버거를 샀어요. 맛있겠다. 이거랑 요거, 요것도 있어. 이거 뭐지? 치킨 그거랑 감자튀김도 빠질 수 없지. 그래서 지금 야식이거든요.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시간이 10시 49분이에요, 지금. 밥을 먹기엔 좀 늦은 시간인데, 심지어 햄버거라니. 시키고 자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. 하지만 저는 저희의 여우 효소가 있으니까 믿고 햄버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넷플릭스 보면서 햄버거 먹을 거예요. 신난당, 맛있겠다. 너겟을 다 먹었습니다. 이제 곧또 자야 되는데, 벌써 11시예요, 지금 여러분. 자야 되는데, 여우 효소를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먹으면 그래도 소화가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원래 소화가 진짜 느린 편이거든요. 근데 이걸 먹으면 소화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밤에 야식 먹을 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무슨 맛이냐면 미숫가루 맛이 나요. 제가 또 효소를 여러 개를 먹어봤는데 저는 약간 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좀 많이 먹어봤거든요. 이것저것 아니 그랬는데 좀 뭔가 제일 맛이 좋은 느낌? 미숫가루 느낌? 고소해요, 엄청. 고소해. 저는 이제 여우 효소를 먹었으니까 꿀잠에 자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먹어볼 거예요. 밥 먹었는데 오늘은 국물 떡볶이랑 포장이 왔어, 밖에서. 김밥을 먹어볼 거예요. 맛있겠쥬. 분식 에크판 왕. 맛있겠다. 난 분식 너무 좋아해. 너무 사랑해, 나는. 두개 먹어도 돼요, 저는. 소화가 안될것 같다고요? 걱정 마요. 저에겐 여우 효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마음 놓고 먹을 거예요. 맛있겠다. 안에 새우도 들어있어. 새우도 들어있나? 국물 떡볶이 이렇게 담가가지고. 밥을 다 먹었으니까 밥을 다 먹었네요. 여우 효소를 먹어줘야죠. 근데 여우 초코 효소가 있고 여우 효소 두개 있는데 전 여우 효소만 먹어봤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여우 효소 초코를 먹어보려고요.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. 여우 효소는 어떤 맛일지.
완전 맛있는데? 완전 맛있는데요? 뭐야? 뭐지? 그냥 코코아 분말인데? 이렇게 제가 여우효소 두 가지를 먹어봤잖아요. 이 여우효소가 탄수화물 분해를 돕는데요. 그래서 저같이 조금 뭘 먹었을 때 속이 더 부룩하거나 아니면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저는 그럴 때 좋았어요. 야식 먹고 잠들기 전에 제가 막 운동을 하고 자는 것도 아니고 막 두 시간 있다가 자야 될 것도 아닌데 좀 그게 부담스러웠거든요. 야식을 먹는데. 근데 여우효소를 먹고 자니까 다음날 좀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. 이 여우효소는 약간 담백하고 고소하고 미숫가루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이 여우효소 초코는 달달하고 코코아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코코아 분말. 우리 옛날에 제티 사가지고 먹었었잖아요. 약간 그 맛이 나는데 그것보단 조금 덜 달지만 그래도 진짜 코코아 맛이 나가지고 저는 이 둘 다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냄새가 안 나서 좋았어요. 좀 역한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역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좋았고 카무트 자연 발효 효소 분말이 20% 함유되어 있대요. 그리고 이 여우효소가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지금 하나 한 통 다 먹고 지금 한 통 까는 거라서 보시면 진짜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이 한 포 한 포 들고 다니기 되게 쉽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한 포 한 포 그냥 박스채로 들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한 포 한 포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주고 저도 먹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진짜 먹기 편했고 냄새가 안 나서 좋았고 간편했고 그리고 저는 맛도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정말 밥 먹고 조금 내가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꼭 사서 드셔보시길 바랄게요. 아니 또 몸매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여우효소 짱! 안녕!